품질관리사에서 공학도, 금융맨을 거쳐 귀농까지. 적지 않은 나이에 다양한 경험을 한 이 남자의 최종 목적지는 다름 아닌 귀여였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너무 좋아요. 물고기가 자라는 거 보면 기분이 좋죠. 태백산맥 맑은 물 가득한 고향으로 돌아와 인생 2악장을 연주해가는 한 남자의 파란만장 귀여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산림으로 이루어져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경북 봉화군. 내륙 한가운데 위치한 이곳에 수차 돌아가는 소리가 힘차게 울려퍼지고 있는데요. 약 4,000제곱미터 규모에 이르는 이 내수면 양식장은 현재 송어와 은어들의 소중한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애지중지 돌보는 사람은 바로 기어생활 4년차의 신종열 씨인데요. 과거 13년간 직장생활을 하며 소위 도시인이 되어갈 즈음 그는 문득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셔갖고 제가 서울에서 금융업 쪽으로 일을 하다가 부모님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시골에 내려와서 엄마하고 아버지를 모시게 되었고요. 효심으로 고향에 돌아온 종열 씨는 귀향 후 부모님이 하시던 사과 재배와 고추 농사를 이어받아 반농부가 되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2014년 3월 그는 고심 끝에 귀여를 결심하게 됩니다. 백두대간을 끼고 있는 이 산자락을 봤을 때는 여기가 물이 수자원도 풍부하고 그리고 물의 수온이 송어라든지 냉수성 어종에게 딱 맞겠다라고 싶어서 그래서 이 어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현재 종열 씨가 정성껏 키워내는 송어와 은어는 깨끗한 담수에서 자랄 때 그 육질이 좋고 잡내가 없어 맑은 물이 풍부한 이 지역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종인데요. 덕분에 지난해에는 송어만으로도 4톤가량을 출하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밑바탕에는 종열 씨의 철저한 양식장 관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폐사업 및 저기 슬러지 처리를 하고 있고요. 물고기가 병든 물고기로 미리 선제적으로 이제 건져내고 있는 중입니다. 오전 내내 폐사업 처리 작업에 몰두했던 종열 씨. 해가 중천에 뜰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발길을 옮깁니다. 매일 점심을 해결하는 이곳은 양식장과 함께 운영 중인 송어, 은어 직판장인데요.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은 종열 씨의 든든한 사업 파트너이자 사람과의 인연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박무순 셰프입니다. 고맙죠. 같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못해요. 일식집 셰프 경력을 지닌 그는 낯선 귀여 생활 적응에 큰 도움은 물론 수익 창출에 있어 종열 씨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인데요. 수산업 경영이 모임에서 처음 만나서 갖고 여기서 양식장을 하면서 직판장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갖고 이제 양식장을 오픈하고 이제 이 식당을 오픈할 때 제가 잠시 도와주러 왔다가 지금까지 계속 있게 된 그런 계기입니다. 종열 씨만의 남다른 원칙으로 길러낸 송어와 은어를 보는 이로 하여금 맛깔스런 요리로 만드는 박무순 셰프. 이 둘의 환상적인 호흡은 최근 입소문을 타면서 이제는 단골 손님들까지 제법 늘었습니다. 그날 오후, 오전 작업으로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은 종열 씨.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집 뒷마당에 위치한 텃밭입니다. 귀여 전 귀농 생활을 하면서 쌓은 노하우로 기른 유기농 채소들이 있는 곳인데요. 현재 직판장에서 요리 맛을 배가시키는 좋은 식재료로 사용 중입니다. 텃밭 관리가 끝난 후에도 쉴 틈 없이 송어와 은어들의 먹이를 챙겨야 하는 빡빡한 작업 스케줄. 이렇게 힘든 강행군 속에서도 꿋꿋하게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루고자 하는 그만의 확고한 목표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관광 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에 이제 뭐 물고기 시설, 전시시설이라든지 애들 교육자료 이런 것들을 갖춰 나가고 또한 뭐 이제 오는 관광객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이제 뭐 이렇게 소개해주는 봉화를 소개하고 송어, 은어를 소개하고 물고기 토속 물고기를 소개하는 이런 자리를 제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미래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힘을 기르는 것이 필수라 말하는 종열 씨. 귀열을 결심한 순간부터 매일 부지런하게 공부하며 걸어온 시간들. 이러한 그의 노력들은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는데요. 공부도 많이 했고요. 자료도 많이 수집했고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기록을 남겼고 그 기록을 통해서 많은 이제 시행착오를 극복하게 됐고 그런 것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단 한 장의 도면에서 출발해 지금에 이르게 된 종열 씨의 귀여 생활. 비록 시작은 미비했지만 특유의 성실함으로 철저한 수질 관리에 정진해온 그의 양식장은 지난해 12월 햇섭 인증을 받아내며 자신의 꿈에 또 한 발짝 다가서게 됐습니다. 귀여를 하고자 하실 때는 지금 자금을 타서 뭐 어선이나 양어장이나 짓겠다, 무작정 짓겠다는 것보다는 더 철저히 준비를 하셔갖고 뚜렷한 목표를 가졌을 때만이 기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효심으로 돌아온 고향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린 종열 씨. 다사다난했던 지난날을 발판 삼아 꿈꾸던 양식 테마 농원으로 봉화군을 널리 알릴 그날을 기대해봅니다.